자, 안녕하세요. 네,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아시죠? 아, 박수까지 쳐주시려고요? 네, 박수는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. 자, 우리 요번부터 문제풀이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네, 기출문제하고 단원별을 합쳤어요.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기출문제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. 물론 우리 지역사회가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. 절대로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. 그렇지만 기출의 최근 경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보시면 옛날과 좀 달라진 거는 좀 그런 면이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좀 인식한다는 거예요. 예전에 우리 간호 쪽은 주변의 환경을 전혀 인식을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인식을 하게 돼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많아졌냐면 역학 부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많아졌다고 해서 엄청 많아진 건 아니고 한세 문제 정도는 유지하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간호 과정이겠죠. 간호 과정은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간호 과정의 단계 이미 아실 거예요. 맨 처음에 사정이고, 그 다음에 진단 내리고, 그 다음에 계획하고, 그 다음에 수행하고, 평가하는 거. 이 어느 단계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사정 부분에서도 나오고, 진단 부분, 특히 오마 부분도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. 그래서 간호 과정만 어떤 경우 네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.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가족 간호. 가족 간호는 끊임없이 한두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. 가계도라든지 이런 사정도구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제 산업 쪽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. 산업보건 그래서 직업병, 직업질환 이런 것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, 산재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구 쪽이요. 인구 쪽도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통계 부분도 나오죠. 그래갖고 뭐 유아 사망률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요세개 정도인 거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간호이론도 조금. 근데 얘는 간호이론은 뭐한 문제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. 두 문제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 한 문제 정도가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다 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,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학교 쪽. 그 다음에 환경 쪽. 요건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부터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,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왔고, 환경도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, 한 문제 정도, 내년에도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환경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. 그럼 그한 문제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되나요? 예, 해야 됩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환경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좀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점점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럼 요번에 우리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뭐를 할 거냐?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가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항상 기출문제 풀고 나면 이론을 확실히 정립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,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저 이론 완벽하게 숙지했는데요. 그러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.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 또는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요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좀 하셔야 된다.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론